안녕하세요. 천만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입니다. 김우연이고요. 화요일 2교시도 저희와 함께하시죠. 오늘 같은 시장 정말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는 시장입니다. 불개미 주식학원 학생분들도 오늘 하루 대응하시면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2교시에서 정말 특별한 선생님 그리고 특별한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종목은 저렴한 종목이다라고 외치시는 선생님입니다. 돌아온 따다수산 특별하게 편성했습니다. 어부쌤과 함께하시죠. 출발하겠습니다. 저를 시청자 여러분들의 품 안에 수익을 노래하라 사랑가요. 모두 내가 암행어사라고 말하지만 진짜는 단 한 명. 누가 주식왕이 될 것인가. 주식왕전. 인생도 주식도 마법처럼. 좋은 종목들 싸게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온 싸다수산입니다. 너무 많은 학생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어부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부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정말 한 3개월 만인가요? 네, 한 3개월 만에 다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SOS를 좀 드렸어요. 시장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네. 항상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시장 많이 흔들릴 때 저희 멘탈을 잡아주시는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멘탈함을 일단 또 주시고 근데 어쨌든 또 여러분들께 제가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제가 한 2017년부터 만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후로 제가 한 석 달 가까이 쉰 것 같습니다. 방송을 진짜 최장기간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재충전하고 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오늘 시장이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50분간 진행이 될 텐데.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어떤 기법이라든가 시향이라는 부분들이 지금 시장,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힘든 시장, 변동성이 큰 시장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한 시간만 딱 집중해서 저랑 오늘 대화 나누시고요. 좋은 소식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시장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항상 이럴 때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어부쌤입니다. 오늘 돌아온 싸다수산 특별하게 편성했으니까요.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종목을 싸게 발굴할 수 있는지 한 시간 동안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부쌤, 네. 저희가 시장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네. 전에 중요한 지표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2월 CPI가 발표가 됐는데 그래도 다행히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와서 한시를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내일 시장 네. 어떻게 보세요? 네,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미국에서 이번에 발표가 됐는데 조금 전 아까 10시 반쯤 발표된다라고 했는데 예상보다 조금 빨리 나왔네요. 그래서 오늘 방송 중에 네. 아마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예상치가 6.1 근데 지금 6.0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요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수급을 올릴 수 있는 호재일 수는 있습니다. 네. 호재일 수는 있는데 지금 지금 이번 주 내내 지난 주말부터 계속해서 지금 미국의 서열 16위 은행이죠. SVB 은행이 폐쇄가 됐다. 또 시그니처 은행도 지금 같이 연쇄적으로 폐쇄가 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시장 거래소 2.56%, 코스닥 지금 3%. 3.91%네요. 정확하게 하락 마감을 했는데 자, 이것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뭐 책에서 배운 거라든가 경제를 배울 때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좋게 나오면 어떻게 된다? 경기가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증시에 도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금리 인상 시기다 보니까 어떤 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안 좋게 나와야 돼요. 안 좋게 나와야 금리 인상을 이제 멈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좋은 것이 나쁘게 인식이 되고 있는 시장, 또 나쁜 것이 좋은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시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금 이제 오늘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왔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잡힌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이 연준이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떻게 보면 야 이거 그러면 이번에 그 미국의 은행 사태가 있기 전에 금리를 0.5% 올린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0.25냐 0.5냐 그러니까 또 이번에 SVB 은행이 파산을 하니까 오히려 이제는 0.5는 없어지고 0.25를 올리느냐 이제는 동결까지도 거의 뭐 25% 의견이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그리고 또 연준의 목표를 말씀을 드릴게요. 연준의 목표는요. 네. 연준의 목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인플레이션 잡는 거. 그다음 두 번째가 고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놓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뭔가 영향을 받는 거지. 뭐 은행이 파산을 하건 뭘 하든 증시가 급락을 하든 급등을 하든 연준은 아무 신경 안 써요. 우리 파웰 할아버지는 그거 신경 안 쓰신 분이에요. 오로지 인플레이션과 고용입니다. 근데 지금 고용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금리 인상은 상반기까지는 간다라고 생각하세요. 상반기까지는 한다. 하반기 가서 동결한다. 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 전에 이런 부분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뭐 금리 동결이 나오고 하다못해 뭐 금리 인하가 소식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모아둔 종목들이 그때 아마 빚을 어마어마하게 발휘를 할 겁니다. 그건 하나는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점에 있는 종목들 그동안 V자 반등 나와가지고 우리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거래소의 일봉 차트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소의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올 초가 1월 달이 여기입니다. 자, 1월 달부터 이렇게 올라왔죠? 1월 달부터 올라와서 단기적으로 지금 횡보하다가 지금 단기적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많이 빠졌지만. 자, 여기에 이렇게 올라올 때 우리가 종목들도 대부분이 이렇게 여기 저점을 찍고 이렇게 V자 반등 나온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가 비싸서 못 샀단 말이에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는 걸 봤기 때문에 이걸 못 샀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장에 조정이 나오면 종목들도 이렇게 조정이 나올 거다 이 말이죠. 이런 조정 파동이 나오면 오히려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는 정말로 죄송한 이야기인데 저는 지금 만세를 부르고 싶어요. 왜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네. 이제 저는 이 은행 사태가 지금 뭐 미국 정부에서도 뭐 막는다, 네. 100% 예금자 보호를 한다. 근데 연쇄적인 충격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뭐 자네드 의원도 엘런 네. 연준 의장이었죠. 네. 그분도 지금 하시는 말씀이 2008년 때랑 틀리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금 시장 반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때 모아갈 주식들이 이제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번 달 한 말까지 안정이 좀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3월 달 준비 잘 해놓으면은요. 지금 4월, 5월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면 많지는 않아도 이걸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그렸던 그림을 이렇게 지금 저희가 없으니까 판이 없으니까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여기서 많이 이게 이 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진폭이 많지는 않아도 이 수익률을 지금 이번 달부터 시작해서 다음 달까지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수익률을. 그렇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 안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구간은 지금 이 구간 정도 지나고 있다. 여기 동그라미 정도 구간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또 한 말씀 제가 이것만 하나 드리고 이제 바로 또 우리 기법이라든가 종목도 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에코 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지금 10만 원짜리가 지금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자, 이거 지금 이런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종목들을 한
한 일주일, 이주일 정도 계속 쳐다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쳐다보고 있었고 여기서도 보고 있었는데 계속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야, 이제 더 올라가겠다 싶어가지고 아마 이거 오늘 사신 분도 계실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자,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일 무서워하는 건 뭐죠? 요즘 시장에서? 그다음에 올 초부터 계속 이상한 이야기 나오죠.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공매도.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많이 오른 주식을 외국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려요. 빌려와서 지금 40만 원에 37만 원에 공매도를 해요. 공매도를 하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그러니까 공매도를 하니까 네. 매도를 하니까 주가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20만 원, 15만 원 여기쯤 돼가지고는 다시 15만 원이나 20만 원의 주식을 사가지고 위에서 40만 원에서 공매도했던 거를 주식을 돈으로 갚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갚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사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주가가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공매도를 걱정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왜 여기서 걱정을 하시냐 이거죠. 자, 한 종목 더 보여드릴게요. 에코프로 HN이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그다음에 저와 지금 제가 뭐 여기서 이데일리에서 거의 뭐 2년 넘게 계속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2020년 3월이라고 보면은 거의 한 3년 가까이 여러분들과 방송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에코프로 HN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보시게 되면 20만 원에서 얼마예요? 여기 가격대가 거의 3만 원대까지 조정을 받았어요. 3만 원대 조정을 받고 제가 왜 그 말씀 드렸냐면 이 종목은 제가 잠깐 쉬기 전에 이 자리에서 11월달에도 말씀을 드리고 12월달에도 말씀드리고 가두리 대시세 종목이라고 그리고 신년 선물이라고 연말에도 나와가지고 이 종목을 말씀드리고 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 자리를 보게 되면 중요한 거는 지금 21만 원짜리가 5만 원대 말씀을 드리면 한 4분의 1 토막 났습니다. 합리적으로 싸다라고 저렴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원래 제 프로그램 이름도 싸다 수산입니다. 무조건 싸게 사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에코프로 HN을 매매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15만 원에 사가지고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지금 5만 원에 사가지고 오늘 일부 좀 조정을 받았어도 지금 종가가 7만 2천 원대입니다. 그러면 주당 한 2만 원 되죠? 네. 그러면 2만 원이면 5만 원 5로 나누면 5,4,20 네. 한 40% 정도 40%, 되네요. 네. 우리 피디님 너무 디테일하게 네. 하지 말라는데 근데 저는 이 종목을 네. 계속 우리 1월달 여기 12월달 때 말씀을 좀 드리고 나서 그러니까 맞아요. 11월달 12월달 말씀을 드리고 나서 계속 조금씩 내려앉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우리 그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거기 있는 분들이 이 종목을 계속 문의를 했었어요. 왜 안 가냐? 어부님 이거 네. 계속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조정받는 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네. 계속 문의를 주셨거든. 그래서 괜찮다. 아직 신저점 이탈하기 전까지는 단기 네. 저점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좀 기다려 보셔라. 아직 수급도 살아 있고 괜찮다. 그래서 그랬더니 우리 거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 네. 어부님 가두리 종목은 믿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도 어깨에 힘이 좀 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처럼 좀 좋은 결과가 나와서 네. 저도 다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지금 에코프로 HN이죠. 네. 자, 이 종목도 지금 매수가 대비 이런 건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왜 이런 자리에서 주식어부가 이런 자리에서 이 종목을 거론을 하는지 또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마인즈랩이라는 종목이 또 있습니다.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올랐었죠. 자, 마인즈랩도 마찬가지로 지금 43,000원짜리가 만 원까지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종목도 작년 저점에서 여기서 매수 타점이 나왔어요. 네. 궁금하시죠? 이거 어떻게 잡는지 어떻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하는지. 네. 근데 주식업 차트에 보면 여러분들도 지금 자, 안 보시는 분들은 조금 TV 앞으로 오셔도 괜찮고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주식업 차트가 한번 보시면 상당히 깨끗합니다. 뭐가 없어요. 오, 이평선이 없잖아요, 어부쌤. 네, 이평선이 없고 무슨 네모칸이 있고 네. 이 네모칸이 지금 여러분들도 보이실 겁니다. 이 네모칸이 있고 네모칸이 있고 이 동그라미만 있어요. 이것만 보셔도 돼요.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마인드랩도 이렇게 저점 부근에서 올라올 때 편입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실 수 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15분 지났습니다. 15분 지났는데 여러분들께 이제 왜 지금 시장에서 주식어부가 나와서 왜 이런 강의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요거 설정 영상이 있어요. 네. 요게 아까 방금 보셨던 네모칸과 점 나온 거 보셨죠? 원. 자, 앞으로 이 네모칸은요, 제가 가두리 양식장이라고 부를 거고요. 가두리 양식장. 네. 그 다음에 그 원, 그 점으로 보였던 원 이렇게 크게 나온 거 하나 주황색으로 보셨죠? 네. 그건 이제 영심이. 영심이. 네. 이제 그게 네. 기준선 영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네. 그래서 요게 가두리 양식장에서 영심이를 만난다라는 표현을 할 거예요. 그게 이제 매수 신호다. 오. 매수 타점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게 이제 가두리 패턴 출발 신호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집중하시면 집중하시고요. 강의는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오신 어부쌤입니다. 시장이 너무 출렁여가지고 학생분들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 특별히 모신 어부쌤입니다. 오늘 50분 시간이 너무나 짧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어부쌤의 강의 들어가니까요. 집중 지금부터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부쌤이 시장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셔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리스크 아무래도 위험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같이 시장이 출렁일 땐 오히려 종목들을 저렴하게 발굴할 수 있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여기셔야 될 것 같다라는 게 또 어부쌤의 말씀이셨습니다. 저희 수업, 돌아온 싸다스탄 수업은 항상 이것만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 때 가장 저렴한 종목이 좋은 종목입니다. 저희는 저점에서 종목을 발굴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으니까요. 오늘 강의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방금 어부쌤이 말씀을 한번 해주셨는데요. 이 어부쌤이 가두리 패턴이라는 것을 통해서 종목을 이제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발굴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조금 전 어부쌤 차트에서 그 네모칸 박스와 동그라미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동그라미가 나왔을 때가 여러분들이 가두리 패턴을 통해서 종목들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출발 신호입니다. 그 동그라미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종목을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부쌤과 똑같이 여러분들의 차트에도 가두리 패턴 출발 신호를 설정하실 수 있도록 어부쌤이 직접 만드신 설정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중에만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노란톡에 불개미 싸다 수산이라고 일곱 글자 먼저 검색해주시면은 오픈 채팅방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들어오시면은 가두리 패턴 출발 신호 설정 영상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비밀번호가 있고요. 4242번 누르면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부쌤과 똑같이 차트에 여러분들이 가두리 패턴 출발 신호 설정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종목들 저렴하게 사실 수 있는 방법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부쌤, 네.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 싸다 수산, 돌아온 싸다 수산 강의 들어보려고 하는데 오늘 네. 어떤 강의 준비하셨나요? 네, 일단 오늘은 가두리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네.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는 주식을 하면서 목표가 그겁니다. 좋은 종목을 저렴한 구간에서 합리적인 자리에서 네. 합리적으로 싸다라고 생각되는 구간에서 종목을 모아가야지 나중에 수익이 크게 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앵커님한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네. 오이 3개에 2,000원 합니다. 네. 마트에서 그렇게 팔고 있어요. 오이 3개에 2,000원. 네, 오이 네. 3개에 2,000원이에요. 네. 그러면 그냥 평상시에 그냥 그렇게 사 먹었어요. 네. 뭐 이제 비빔국수 하면서 비빔국수 해 먹을 때 위에 얹어 먹어요. 얹어 먹잖아요. 네, 네, 네. 내일 먹으려고 해서 오늘 샀어. 근데 언젠가 딱 가봤더니 막 가뭄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태풍이 불고 해갖고 오이 3개 2,000원 하던 게 4,000원이에요. 아이고. 그럼 비싸서 안 사죠. 안 사죠. 안 사죠. 네. 그럼 그때는 이제 오히려 안 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갑자기 또 뭐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풍년이 들었어요. 네. 그래갖고 오이 3개에 1,000원을 해요. 아유. 그럼 2,000원 할 때보다 훨씬 더 싸다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럼 그때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오이를 산단 말이에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합리적으로 좋은 종목인데, 그러니까 삼성전자인데 합리적으로 5만 원대가 싸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매수하시면 돼요. 근데 아무 신호 없이 그냥 5만 원을 싸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를 지금 8만 원에 사신 분들은 삼성전자가
우리가 흔히 우량주라고 하는데 그분들한테는 지금 우량주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네. 삼성전자는 그냥 나한테 손실을 주는 아주 나쁜 종목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방송이라 언어 순화를 해야 되는데 네. 무료 방송 같으면 제가 이제 네. 거의 좀 약간 시원하게. 욕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네.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주식은 저렴한 구간에서 합리적으로 싼 구간에서 모아가는 것이다. 좋은 종목을. 똑같은 종목을 매매함에 있어서도 누구는 손실이 나고 있고 누구는 수익이 나고 있다.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점에서 어떻게 모아가는지 그걸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익이라는 종목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익이라는 종목이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락 추세를 지금 그리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차트를 한번 이제 보여주실 겁니다. 그럼 이제 차트가 하락 추세예요. 뿅 나왔어요. 네. 네. 자,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자, 하락 추세는 뭐다? 자,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를 우리는 하락 추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상승 추세는 뭐다? 상승 추세는 저점을 높이는 것을 상승 추세라고 합니다. 방금 제가 여기 그려드렸던 이 그림은 절대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요번 앞으로 30분 동안은 머릿속에서 계속 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네. 자, 지금 어떻습니까? 이 종목이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를 타고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뭐다? 하락 추세. 근데 지금 얘가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자, 지금 이 구간이 뭐냐면은 우리 지금 이 구간이 이걸 좀 길게 그려드릴게요. 이 구간이 지금 우리나라의 1월달 시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1월달 시점. 계속 종목이 계속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익을 이거 떨어질 때부터 계속 언제 한 번은 사야지라고 보고 있었는데 살 기회를 안 주고 계속 올라가는 거라. 1월달 우리 시장 괜찮았지 않습니까? 그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생각해도 합리적으로 그래도 저점 2,200원에서 3,200원까지 올랐으면 그래도 많이 올라왔네. 아, 비싸. 못 사겠어. 얘 좀 조정 받으면 사야지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기다릴 때 이제 이 가두리 기법은요. 이 하락 추세의 선을 벗어나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지금 벗어나고 있는 거죠? 네. 자, 벗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벗어나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무엇을 해야 된다? 동그라미 출발 신호. 아니죠. 네. 가두리 양식장을 기다려야 돼요. 가두리 양식장에서 영심이와 데이트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냥 영심이를 아무 데서나 만나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네모칸이 이제 나올 거예요. 네. 왜 네모칸이 언제 나오냐면 조정을 받으면 나와요. 지금 시장이 어떻죠? 이제 조정 구간 들어가죠. 네. 비싸서 그동안 못 샀던 자익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줄지 한번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네. 계속 올랐어요. 비싸가지고 못 샀어. 그냥 먼산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네. 더 올랐는데.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아요.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제 저렴한 자리를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시장도 지금 이런 상태라고 본다면 여러분들 지금 겁먹어야 되는 장이에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또. 그렇죠. 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저는 만세를 부르고 싶은 거예요. 자, 좀 더 진행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직까지 가두리 양식장. 이제 가두리 양식장이 보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가두리 양식장. 네모칸이 나와요. 네. 요 네모칸이 이제 주가가 조금 더 떨어지면 네. 네모칸이 점점 커질 거예요. 하지만 바로 반등이 나오면 네모칸은 요 하루짜리의 이 캔들, 하루 일본 캔들의 국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은가요? 어떻게?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를 우리는 이렇게 조금 더 줄여보면 네. 여기는 우리는 앞에 저점이 여기였죠? 네. 자, 여기가 이렇게 조금 더 줄여드릴게요. 그렇다면 여기가 첫 번째 저점, 여기가 두 번째 저점으로 우리는 인식을 하는 거예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상승 추세 어떻게 기억하라고요? 요거 모양 있죠? 여기다 그려야 되겠구나. 네. 여기다 그려야 돼. 아이고, 우리 우연 앵커. 네. 자, 이렇게. 네. 자, 이렇게 여기에 상승 추세라고 말씀드렸죠? 네. 여기 상승 추세. 자, 그렇다면 얘도 이렇게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가두리 양식장으로 기준을 세워놓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차트를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주가가 조금 더 떨어지니까 네모칸이 커지고 있죠? 그러네요. 네모칸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양식장은 가두리 양식장은 여기 만들어졌는데 영심이가 아직 안 나왔어요. 이런 영심이가 나와야 됩니다. 그날을 우리는 이제 완전히 추세를 돌렸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두리 기법에서는 자, 이날 나왔어요. 보이시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점이 있네요. 네, 빨간색 점 보이시죠? 여기에 네. 지금 이제 그 0을 돌파하는 기준선 0을 돌파하는 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가두리 양식장에서 영심이를 만났다. 이때부터 우리는 이 종목을 모아갈 수 있다. 자, 이제부터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죠. 그렇다면 이런 하락 추세 크게서 보면 이런 크게서 보면 어떻습니까? 자, 저점을 이렇게 높이고 있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는 지금 비싸서 못 샀어요. 비싸서 못 샀어요. 이 자리에서는. 언젠가는 싼 자리를 주겠지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오이가 한 오이 3개 2,000원씩 사 먹었는데 4,000원 하는데 비싸서 못 사 먹는 거야, 지금은. 다시 오이 3개 2,000원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이 자이그리라는 종목이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수 타점을 잡았던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한 3,000원대 정도 됐었죠. 7,700원까지. 이 수익률을 다 여러분들이 취할 수는 없었어도 절반만 취할 수 있었어도 지금 3,000원대에서 4,000원대 정도까지면은 그래도 거의 한 30% 정도 되죠. 네. 자, 그리고 우리 가두리 기법에는요. 우리 가두리 기법에는 가두리 기법은 무엇이 있느냐? 지지와 저항, 그다음에 수급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한 시간 동안 이걸 다 하기 힘드니까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종목 지금 이 자이그리라는 종목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 네.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종목. 이것도 지금 보시게 되면 차트 쭉 올라갔죠. 진짜 많이 올랐네요. 쭉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거 좀 살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나? 한번 또 가두리 기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두리 기법으로 풀어보면 자, 요 앞부분에 15만 원이 최고점이었습니다. 여기가 15만 원이 최고점이었고요. 네, 자산단 조금 빼주세요. 여기가 잘 안 보여. 15만 원대가 최고점이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가 8만 6천 원대가 최저점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점들이 낮아지죠? 고점이 낮아집니다. 그럼 최저점이 여기에 있어요. 자, 이 저점은 하락 이탈하면 안 됩니다. 하락 돌파하게 되면은 이 추세선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서는 지금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뭔가 저점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 아이는 지금 여기서 지금 가두리 양식장이 만들어졌어요. 네. 가두리 양식장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만났습니다. 11만 1천 300원에 만났어요. 네. 11만 1,300원에 만났고 이후에 시장 여파 지금 11월 달입니다. 우리가 12월 달에 시장이 안 좋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12월 달 여파를 좀 맞을 거예요. 12월 달 여파를 좀 맞죠? 근데 이거 맞을 때도 이 앞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앞에 신저점이 있어요. 단기 저점, 전저점이 있어요. 이걸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대응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절가까지 나온다. 네. 그러고 나서 이탈을 안 하고 나서 지금 흐름을 본다면 에코프로비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매수 타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 자리였습니다. 자, 이 자리면은 거의 한 11만 원대 정도 됐다고 말씀드렸죠. 최고점이 21만 원이에요. 물론 이 수익률을 다 누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중간에 절반 정도 구간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누리셨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나쁘지 않겠죠. 네. 이거 에코프로비엠 분명히 지금도 저 목소리 높아져서 죄송합니다. 네. 지금도 분명히 지금 이거 눌림목이라고 이거 지금 네. 에코프로비엠 이거 사시려고 보시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오늘 들어가신 분들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분명히 여기서 네. 저렴한 자리에서 싸게 좋은 종목을 에코프로비엠이 나쁜 종목입니까? 나쁜 기업입니까? 아니죠. 뭐 망할 네. 회사인가요? 아니죠. 네. 그런 종목이 15만 원짜리가 10만 원 정도까지 저렴한 자리에까지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 가두리 기법으로 딱 보니까 지금 여기에 타점을 줬어요.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는 만한 자리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부터 모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런 수익률을 누리고 있는데 남들은 지금 누려 이거 하고 있는데 네. 어떤 분은 지금 21만 원에 이 종목 살려고
20만 원에 아 지금 눌린 목이다 이러고 좀 살려고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 종목 사시는 순간 어떻게 된다? 이제 불안불안하고 막 그러세요.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이제는 이런 종목들은 네. 공매도 타겟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유. 10만 원대부터 20만 원까지 두 배 올랐습니다. 100% 올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런 종목들을 굳이 물론 이 종목이 30만 원, 40만 원 못 가란 법은 없지만 지금 사신 분들은 이제 잠을 못 자시는 거예요. 왜? 공매도. 공매도 걱정하셔요. 최근에도 뭐 올 초부터 공매도 이야기 많이 나왔잖아요. 네. 공매도 뭐 나쁜 세력이니 없애야 되느니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요. 우리는 항상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는요. 주식 매매하면서요. 네. 초짜 때, 초보 때. 네. 저도 초보 때 있었어요. 그때, 상상이 안 되는데요. 그때 빼놓고는 네. 공매도 걱정 1을 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높은 자리에서 안 사니까 저점에서 공매도 할 일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저점에서 공매도 했다가 나중에 네. 주가 올라가면은 난리가 나게요. 네. 많이 오른 종목의 공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종목은 무조건 싸게 사는 게 좋은 종목을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방금 가두리약 시장에서 영심이를 만나는 그 캔들상에 나왔던 차트 있잖아요. 네. 그거는 CCI 지표를 제가 사용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거는 네. 중간에 제가 수치를 좀 바꿨어요. 수치를 바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HTS에서 사용하는 CCI 지표를 사용했다가는 저랑은 똑같은 차트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이제 영상을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 오픈 채팅방의 영상을 보시고 그다음에 그 설정하는 방법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 수치까지 다 맞추셔서 저랑 똑같이 설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종목을 그동안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오늘 같은 시장에서 정말 밤잠 못 이루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쌤이 바로 어부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종목을 비싸게 사셨나요? 아니면 저렴하게 사셨나요? 무조건 종목은 저희가 저렴하게 사야 합니다. 아무 종목이 아니나 좋은 종목을 저렴하게 사야 하는 것이죠. 어부쌤과 함께 좋은 종목들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배워보고 있습니다. 방금 예시 차트를 두 가지가 봤고요. 자이글이라는 종목이랑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종목을 가두리 패턴 예시 차트로 만나봤었습니다. 저희가 에코프로비엠을 이 어부쌤의 가두리 패턴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미 저희는 저렴하게 사서 올라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부쌤이 방금 항상 사용을 하시는 게 바로 가두리 패턴입니다. 이 CCI 지표로 만들어낸 지표인데요. 여러분들이 어부쌤과 똑같이 차트에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보셨던 네모 박스 그리고 동그라미 이게 바로 가두리 패턴 출발 신호입니다. 가두리 양식장과 그리고 영심이를 만나야지 여러분들이 싸게 종목을 좋은 자리에서 살 수 있는 신호인데요. 어부쌤과 똑같이 차트에 가두리 패턴 출발 신호 설정하실 수 있도록 설정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CCI 지표를 어부님이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조금 설정을 바꿔야 하니까요. 영상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설정 영상은 노란톡에 불개미 싸다수산이라고 검색해주시면요. 오픈 채팅방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들어오시면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비밀번호 424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부쌤과 함께 돌아온 싸다수산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나 보시고요.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시청자 여러분들의 품 안에 수익을 노래하라 사랑가요. 모두 내가 암행어사라고 말하지만 진짜는 단 한 명. 누가 주식왕이 될 것인가. 주식 왕전. 인생도 주식도 마법처럼. 어부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싸다수산 시간이고요. 조금 전에 영상 한 편 보셨잖아요. 저희가 3월 27일입니다. 월요일부터 백설공주와 일곱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수익률 대결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방금 예고 영상에서 어부쌤이 네. 또 책을 들고 이 지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네. 또 수익률 대결에 오랜만에 나오시는데 각오 한마디 들어봐야 되잖아요. 네, 그 책이 네. 넌 주식책인 줄 알고 봤더니 네.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읽다가 그냥 바로 덮었고요. 네. 네. 뭐 이번에는 지금 저와 맞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와 맞는 네. 시장이고 제가 또 이 개별주 시장을 개별주 장세를 되게 좋아하는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아마 이번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번에는 제가 뭐 좀 저를 따라올 사람들이 네. 없지 않을까라고 좀 한번 좀 자신 있게 네.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오,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3월 27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저녁 9시에 백설공주와 일곱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수익률 대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옆에 계시는 어부쌤도 출전 예정이시고요. 본인을 따라오실 전문가가 없다라고 자신감을 보여주셨으니까요. 어부쌤 결과도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어부쌤과 가두리 패턴 강의 계속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부쌤. 네. 오늘 시장 진짜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네. 학생분들이 오늘 수업 너무 많이 함께하고 계세요. 역시 종목을 좀 저렴하게 저점에서 매수하는 방법 다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마 가장 중요합니다. 주식은 저렴한 자리에서 사서 가지고 있으면 이게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네. 급등하는 상태에서 중간에 들어가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급등하고 있는 종목도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중간에 그걸 덥석 살려고 하게 되면 네. 많이 못 사요. 비중도. 아. 그렇죠. 많이 못 산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나도 어떻게 되냐? 계륵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좀 저점에서 차분히 뭐 3%, 5%, 5% 이런 식으로 모아 놔야지. 그리고 또 추세가 방금처럼 차트 보셨죠? 이렇게 돌려 세워 줄 때 이때 지금 뭐 50%, 100% 노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갈 때마다 이걸 100% 올랐다고 이 100%를 다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중간에 또 이 가두리 기법에는요 분할 매도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일정 구간에서는 저항과 추세를 보고 또 캔들과 거래량을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일정량은 챙기면서 올라가요. 그래도 나쁘지는 않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 에코 프로비엠 우리 가두리 기법 아까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자, 앞부분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저점이 하락 추세가 있었고 가두리와 영심이를 여기서 만났습니다. 근데 여기 좀 주가가 좀 떨어졌어요. 네. 주가가 좀 12월 달 우리 시장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여파로 좀 떨어졌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피디님도 질문하셨어요. 여기서는 더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저한테 문의를 네. 하셨는데 그래서 네. 여기서도 사도 괜찮다. 그 대신에 우리 가두리 기법은 뭐냐면 합리적으로 저렴한 구간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15만 원짜리가 10만 원까지 조정을 받았던 합리적으로 저렴한 구간이기 때문에 좀 시장 여파로 이렇게 좀 조정이 나와도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앞에 전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를 만약에 이때 이탈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리를 하고 네.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 이게 대응 전략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예요. 뭐든지 저는 기법이든 원칙이든 뭐 매수하는 원칙이든 매도하는 원칙이든 간에 무언가 합리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충분히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자리였고 그래서 이 상승률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자, 한 종목 더 보도록 할게요. 비슷한 종목 계속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얼마나 이런 종목들이 어떤 패턴으로 움직였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세요. 자, 그 다음에 로보티즈라는 종목. 아, 로봇주죠. 자, 로봇주들도 최근에 많이 움직였다. 그렇죠? 얘도 지금 이런 식으로 보면 자,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쭉 하락 추세선을 매칭을 시켜보면 여기가 최저점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자, 우리 우연 앵커가 네라고 대답하면 여러분들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다 인식이 되신 걸로 제가 알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추세를 뭐라 그랬죠? 하락 추세.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하락 추세. 그다음에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를 우리는 상승 추세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다면 얘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벗어나는 거예요. 하락 추세를. 자, 그렇죠? 네. 확실하게 하락 추세선을 벗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가두리와 영심이를 만나는 날. 네. 지금 얘가 지금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아직은 비싸. 분명히 얘는 싸게 살 수 있는 자리를 줄 것 같아. 뭐 시장 여파를 봤던, 뭐 수급이 좀 빠지던 줄 것 같아. 그럼 그때 사면 돼요. 자, 기다려 보죠. 자, 가두리 나오죠? 가두리 양식장 만들어지죠? 근데 영심이가 먼저 나왔어요, 얘는. 영심이가 먼저 나올 때는 사는 거 아닙니다. 매수 타점이 아니고요. 네. 가두리 양식장이 나와야 돼요. 가두리 양식장은 CCI 지표로 마이너스 100 이하 과 매도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두리 양식장을 기다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양식장이 점점 주가 계속 떨어지니까 점점 커지죠?
이날 매수 타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종목은 이제 어떻게 된다? 어떻게 예측한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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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을 높이는 추세로 우리는 이제 예측해본다. 이게 바로 명확한 기준이에요. 가드리 네. 기법에서는. 자, 그러고 나서 시간은 좀 걸렸지만 결국에는 방금 우리가 잡았던 자리 보면은 계속 매수가 위에서 움직였었고 이때가 한 22,000원대 22,000원대 우리가 이 종목을 노릴 수 있었었고 그다음에 42,0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럼 뭐 중간에 한 요 정도에만 팔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수익률 뭐 괜찮습니까?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차트를 한번 이렇게 볼게요. 합리적으로 싸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38,000원짜리가 20,000원까지, 15,000원까지 조정을 받았잖아요. 저점에 있네요. 그렇죠. 조정, 네. 종목, 그러니까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로보티즈가 좋은 기업이다라는 가정하에 그렇다면은 어떤 분은 지금 로보티즈 지금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지금 사셨거나 아니면 요거 이제 조금 이렇게 돌려 세워주면 야 이제 눌림목에서 N자형 파동 나온다 무슨 파동 나온다 그러면서 뭐 3일선 타고 간다 5일선 타고 간다 그러면서 이제 또 사시려고 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한 4만 원 밑에서 가두리 패턴을 아시는 분들은 2만 원대부터 이 종목을 벌써부터 노리고 있었는데 어떤 누구는 4만 원대 자 똑같은 종목을 놓고서도 어떻습니까?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자. 또 종목 몇 개 볼게요. 자, 핌스라는 종목입니다. 핌스는 제가 일부러 진행 중인 종목을 갖고 나왔어요. 자, 여기도 네. 자, 이 종목도 지금 위에 뭐 중간에 이게 공간이 있긴 있지만 이거 다 연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연결해도 얘는 하락 추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쭉 이렇게 하락 추세로 예측을 하는 것이다. 네.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하락 추세 벗어나고 있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가두리와 영심이를 기다려야 됩니다. 자, 가두리와 영심이를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자, 우리 오픈 채팅방에 계신 분한테 지금 저랑 한번 소통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한번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중하고 있는지 아닌지. 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제가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면 방금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네. 영심이 만나는 날 매수 타점을 잡는 건가요? 아니면은 가두리 양식장이 나오는 날 매수 타점을 잡는 건가요? 자, 1번 영심이 나오는 날 매수한다. 2. 가두리 양식장이 나오는 날 매수한다. 자, 몇 번이 정답일까요? 지금 오브쌤? 오픈 채팅만 보고 있는데요. 행복님은 가두리, 하트뿅님도 가두리이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위에는 가두리 양식장이 많이 계시는데 주식맘님 2번이라고 하셨고요. 1번과 2번이 좀 반반인 것 같습니다. 큰일 났네. 부탁하는 네오님, 영심이 만나는 날 해야 된다라고 올려주셨고요. 네, 덕재님도 영심이라고 하셨어요. 네. 답이 갈리네요. 네, 맞습니다. 보니까 어보세요.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네. 스토리를 말씀드렸어요. 네. 가두리 양식장에서 그러니까 데이트 장소지 않습니까? 네. 가두리 양식장에서 영심이를 만나야죠. 영심이를 가두리 양식장에서 만난다는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두리 양식장에서 영심이랑 데이트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이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핌스 이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 항상 저는 방송만 하면 배가 네. 자꾸 산으로 가가지고 자 여기도 좀 보시면 이렇게 네.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벗어나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선을 쭉 그어봤더니 여기서부터 벗어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가두리 양식장을 찾아야겠죠. 가두리 양식장이 어디 있는지 한번 가보죠. 가두리 양식장이 언제 나오냐. 그러니까 주가가 안 떨어지니까 가두리 양식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네요. 자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데 영심이가 먼저 나왔어요. 그렇죠? 영심이는 아직 어떻게 돼요? 영심이는 아직 어떻게 되죠? 영심이가 먼저 나오면 안 된다라고 했죠. 좀 더 진행시켜 볼게요. 이제 가두리 양식장이 나왔습니다. 자, 하루만이라도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요와 같이 생긴 점을 기다리면 돼요. 영심이를 기다리면 돼요. 언제 나오나요? 이날 나왔어요. 네. 그렇죠. 자, 영심이를 만났습니다. 그럼 이날 11,890원 정도를 우리는 매수 타점으로 볼 수 네. 있다. 쭉 빠르게 진행시켜 볼게요. 아까 11,000원대, 한 12,000원 잡고 지금 16,600원 정도 됩니다. 얘 이제 추세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자, 여기 이렇게 보면
얘도 앞에 저점이 여기인데 아 이거 뭐 추세 공부도 여러분들께 시켜드렸는데 추세 공부는 뭐 여러분들께 시켜드릴 지금 시간이 짧아서 안 되니까 네. 이거 내일 오픈 채팅방에서 장중에 한번 또 말씀을 좀 오.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지금 추세를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앞부분에서는 비싸서 못 샀고 여기서는 가두리 양식장에서 영심이를 만났기 때문에 아 여기가 두 번째 저점이라고 우리가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가두리 기법입니다. 자, 잠시만요. 한농화성. 한농화성. 네. 한농화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제 뭔가 눈에 조금 보일 것 같죠? 여기 앞에 저점이 여기죠? 네. 그렇다면 이 종목도 하락 추세는 이렇게 그을 수 있습니다. 하락 추세를. 그럼 여기서부터는 지금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영심이 나왔는데 영심이는 먼저 나오는 영심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자, 여기 가두리가 먼저 나왔어요. 자,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영심이 만나면 우리는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언제 나오나요? 이날 나왔어요. 나왔네요. 자, 이날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맞는 차트만 갖고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급등했던 차트들을 보면, 급등했던 차트들, 많이 올라갔던 차트들을 보면 이런 패턴을 그리고 올라간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단연간 연구한 끝에 네. 그 패턴을 어떻게 찾아볼까라고 하다가 여러 가지 지표를 쓰다 보니까 그래도 CCI 지표가 가장 정확하더라. 그래서 이걸 사용을 했고요. 딱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I 지표는요. 여기 들어간 공식 구하는 수가 있는데 네. 그거는 종가, 고가, 저가, 시가를 다 사용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평균치에 가깝다라고 사용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동평균선은요. 만약 5일 이동평균선이면은 5일 동안에 종가에 한만 써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CCI 지표는 가장 근접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CCI 지표를 설정을 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종목들 보시면 다시 한번 우리 PD님 이거 하나만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진홀딩스 한번 보겠습니다. 일진홀딩스요? 네. 자, 일진홀딩스도 지금 보시면 제가 이 종목도 오늘 상승률 상위권에 한번 걸렸었어요. 물론 오늘 시장이 좀 좋지 않아서 장대 음봉으로 마감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일진홀딩스도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하락 추세를 벗어난 상태에서 이런 하락 추세를 벗어난 상태에서 여기서 가두리 양식장과 영심이를 만났어요. 여기 여러분들 확인되시죠? 네. 여기서 이제 매수 타점을 이제 본 거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상승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끝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얘가 여기서 끝날지는 아직 더 시작할지 더 갈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 종목이 여기서 또 이런 식으로 움직여준다면 지금이 이런 자리들이 가장 저렴한 자리였다. 싸게 살 수 있는 자리였다. 그러니까 여기가 7,000원입니다. 가격이 7,000원인데 4,000원, 3,000원대까지 조정받았어요. 거의 반토막 났어요. 주가가. 누가 봐도 일진홀딩스 그거 저렴하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합리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이거 설정 방법 영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내일 또 이 종목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부쌤이가 오랜만에 돌아온 싸다수산 수업 함께 해봤습니다. 저렴한 종목이 가장 좋은 종목이다라는 거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어부쌤과 함께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부쌤 차트와 똑같이 여러분들의 차트에 가두리 패턴 출발 신호를 설치하실 수 있도록 설정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고요. 어부쌤께 가두리 패턴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 그리고 이 추세에 대한 교육을 자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수업 시간 너무 짧으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셔가지고 추가적인 교육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불개미 주식학원 화요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어부쌤과 함께한 수업이었고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